이번엔 안쪽인데요. 이 부분은 코주림 했던 두코, 그다음에 바늘 비우기 자리, 그다음에 코주림 했던 자리예요. 코주림 했던 건 그냥 안뜨기. 그냥 안뜨기 하고, 그다음에 바늘 비우기 한 자리에는 안뜨기를 우선 한번 하고요. 바늘을 뺐지만 이 코는 왼쪽 바늘에 그대로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실을 뒤로 보내고 같은 자리에 다시 한번 겉뜨기. 그다음에 여기 두 코는 안뜨기를 떠야 되니까 실을 다시 안으로 돌려서 안뜨기 두코 뜨고 바늘 비우기 자리에서 안뜨기를 한번 뜨고 실을 뒤로 돌려서 다시 한번 겉뜨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프렌치 니팅으로 해볼게요. 여기는 안뜨기 두 코. 안뜨기 하나, 아이고. 안뜨기 하나. 안뜨기 둘, 안뜨기 둘, 그 다음에 여기 바늘 비우기 한 자리인데, 안뜨기를 우선 한코한 다음에, 프렌치 니팅은 실을 따로 앞뒤로 돌려줄 필요가 없이 넣어서 바로 겉뜨기 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안뜨기 두 번. 그다음에 안뜨기 한번 하고 같은 자리에 다시 겉뜨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